하시고요. 네, 하시면 돼요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박수 한 번만. 안녕하세요.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 거주하고 있는 용화신당 애동기자입니다. 근데 애동기자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. 왜냐면 이제 가 신내렸다고 해서 애동 제자란 말도 못하고 애동기자라고 합니다. 기도하는 자라고 해서. 근데 신령님 앞에서는 80을 먹든 100살을 먹든 50을 먹었든 내 신령님 전 안에서는 애동기자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지, 뭐 가신 내렸다고 해서 애동기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제자도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잖아요. 가신 내렸다고 해서 뭐 용하다고 할 수도, 저는 그 차이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. 아니라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, 왜냐하면 이제 가신 내렸잖아요. 이제 이 길로 온 지 별로 안 된 분들은 노하우가 없어요. 머리에서 뭐 어떻게 뭐 살아오면서 뭐 듣는 것도 별로 없고, 아무래도 좀 솔직한 면은 있다고 생각은 해요.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, 그거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이런 일반인 손님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무당들이 뭐 말을 뭐 하고 그런 것보다 손님들, 일반인들이 그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.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. 있었지요. 예를 들면 어떤 남자분이었어요. 이런 얘기 할지 몰라. 30대 이제 꺾어지는 나이예요. 근데 이분이 무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. 점사를 보러 왔는데 하도 답답하고 일도 안 돼서 점사 보러 왔습니다 하는데, 저희는 신령님이 점사를 보는데, 너는 제작길로 가야 된다. 너는 박수다. 근데 왜 자꾸 이거 물어보냐 하는데, 이분이 바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. 내가 이걸 물어보러 온 거 아닌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. 아니, 너는 이제 이 길로 가야 된다. 무슨 일을 하기를 바라냐. 안 된다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, 일반 무당집에서 엄마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. 내가 이 말을 들으려고 오는 거였는데 도대체 왜 자꾸 나한테 박수가 된다고, 무당이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시더라고. 그러면서 점사비도 안 내고 가버리더라고요. 그러다가 2개월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. 저한테. 저 아시냐고 그래요. 어, 알지요. 퇴근을 하는 중이었는데 다시 이제 신당 왔어요. 그분이 우리 신당이 앞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.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점사비를 주고 신당에 신령님들 가서 큰절을 하시더라고. 왜 그러냐? 신굿을 하려고 날짜를 받아놨다는 거예요. 선생님 말씀이 맞다. 여기저기 가봐도 맞고. 한마디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던 거죠.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인연은 같이 지금 갖고 있어요. 지금 물론 뭐 저하고는 뭐 인연은 줄은 있지는 않지만은, 그래도 그냥 동생 누나 그렇게 연락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. 그때 엄청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.